어디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영화가 안쪽에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하나?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 옥수 씨를 위한 프레젠토! 와! 짜잔! 뭐죠? 뭐죠? 와! 잠깐! 잿더미가 돼버렸는데? 자, 오늘도 플레이해보는 비세라 끌리너티 데이! 오늘 비세라는 요즘에 떠오르고 계신 아주 귀여운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 옥슈님과 함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디스코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인사를 나눠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옥슈씨. 안녕하세요. 저는 트위치에서 주로 아침 9시에 방송을 하고 있는 옥슈라고 합니다. 방송 시간이 정해져 있군요. 네, 오전 9시에 시작해서 길게 하면은 12시간 정도 하고 12시간? 짧게 하면은 3시간, 4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안 힘들어요? 어젠가 그제 12시간 방송하고 와서 괜찮습니다. 뭔 네. 소리지? 어제 12시간 방송을 했는데 오늘 괜찮다고요? 멀쩡해요, 멀쩡해요. 와, 대단하시네. 방송에 대한 열정이. 자, 그러면은 오늘 같이 오손도손 청소를 하면서 많은 것들에 좋습니다. 대해서 얘기를 나눠봅시다. 네. 오늘 할 맵은 창작마당에서 다운을 받을 수 있는 시네마1이라는 영화관 맵입니다. 오늘 옥슈씨랑 단둘이 오붓하게 영화관 가가지고 데이트를 해볼 거예요. 맞아요. 가봅시다. 들어왔네. 일단 네. 맵부터 둘러봅시다. 아, 좋습니다요. 여기가 제가 운영하는 영화관이에요. 오, 영화관이 영화를 직접 찍나 봐요. 다이내믹하네요. 그쵸? 제가 열심히 꾸며봤어요. 아, 이리 와봐요. 아, 야, 리얼하네. 발자국이. 와, 영화관이 엄청 넓어. 아, 근데 너무 어둡다. 영화관 불부터 켭시다. 이리 와봐요. 아, 어디 갔어? 와, 이리 와. 여기. 여기 엘리베이터 사무실로 갑시다. 네. 이렇게 영화관 소유하고 있는 남자 어때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재력이 이미 충족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난 유부남인걸. 유감. 자, 여기서 오른쪽 레버 숫자 2번 누르시고 내려. 짜잔, 불이 들어온다. 와! 오! 좋아요. 영화관 불이 밝혀졌고 왼쪽에 네. 레버가 하나가 더 있는데 웬만하면 건들지 네. 맙시다. 알겠습니다. 안 궁금해요. 근데 왜 이렇게 말을 잘 들어요? 가시면 내려보게요. 아, 그런 거였어? 네, 내려가 계시면 내려보게요. 아, 오케이. 네. 저 가볼게요. 네. 빠이어. 안녕히 가세요. 뭘까? 뭐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자, 모든 문은 열립니다. 그 문을 열 때 이 번호키 쪽으로 건드려야 돼요. 네. 짜잔! 옥션님! 안녕! 우와! 이거 뭐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죠? 님이 버튼 내려서요. 여기 무중력 공간이 됐어요. 아하! 이게! 그걸 갑자기 내리면. 그렇습니다. 무중력 버튼이었고요. 네. 내려와 보실래요, 이제? 네. 내려올 줄 알아요? 레이테어. 언제 오셨어요? 이걸 불러야지. 어퍼 레벨 있잖아. 아하, 이거부터 누르는 거구나. 엘리베이터가 노인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천천히 움직입니다. 아, 엘리베이터가 오작동이 아니라 그냥 느린 거였군요. 안 눌러도 내려가네. 뭐야? 저 시점이 바뀌었는데 이거. 안녕하세요. 뭐야? 옥션님! 아, 저 죽었어요. 안녕. 이게 뭐야, 잠깐만. 엥? 괜찮아. 죽을 수도 있지, 살다 보면. 그런가? 영화관은 제 거기는 하지만 알바생이 없어서 제가 청소를 다 해야 돼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데이트하면서 영화관 네. 한번 싹 정리할 겁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쓰레기들은 여기에다가 네. 던지시면 됩니다. 아하, 소각로. 네. 여기도 쓰레기 있네. 자, 들어봐. 쏟지 말고! 쏟지 말고! 그렇지. 나이스. 잘해요. 시프트 누르고 움직이세요.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야, 과감하게 던지네. 좋았어. 나쁘지 않아. 굿. 여기 제 조각상이 있어요. 이게 플레임님이신가요? 그렇죠. 저기 반대쪽이 옥슈님. 똑같이 생겼죠? 이거 안 되는데? 얼굴 공개 큰일 났는데? 옥슈님 오신다길래 제가 열심히 다듬었습니다. 네. 아주 리얼리티하죠? 생동감 넘치네요. 물통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한번 찾아보자. 오케이.
물통을 뽑는 기계는 없고 물통이 있었는데 그 물통을 쏟으셨네요 방금. 정말 잘했어. 얘가 물통이구나. 이제 알았어요. 오케이. 물만 찾으면 되겠다. 물통이 있으니까. 간단하겠네. 잠깐만, 이거 뭐야? 헐. 분리수거 해야 되는 곳을 찾아가지고 노란색 표지판이 있어요. 카시안이라고 적혀 있는 그거는 버리면 안 돼요. 자, 물통 어디서 뽑아야 되는지 한번 또 찾으러 가봅시다. 네, 좋습니다. 와, 엘리베이터 느려. 공사 다시 해야겠어. 영화관이 보수가 많이 필요하겠네요. 이리 와봐요. 네. 영화관이 굉장히 넓죠? 매우 넓네요. 네네. 이 문 열어봐요. 네. 시선을 맞춰서? 그렇지. 네. 쓰레기통? 뭐가 이렇게 더럽냐, 다. 오야. 안녕하세요. 취객이 여기서 잠드셨네.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여기서 주무시는 거 아닌데. 아이고. 자, 이 여기가 폐기물통. 네. 이거를 쓰레기통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쓰레기통이 아니고 이게 진짜 쓰레기통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무제한으로 뽑으실 수 있어요. 자잘한 것들 여기서 담아가지고 한 번에 태우시면 됩니다. 네. 이리 와봐요. 네. 여기 있는 다른 화장실. 여기네! 이겁니다! 자, 물통. 여기구나. 그리고 소각로는 아까 봤던 곳 말고도. 네. 이쪽에 있어요. 아. 여기를 이렇게 내려오시면 여기가 소각로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안 떨어지게 조심해서 이렇게 던져주시면 됩니다. 아하. 자, 이제 청소합시다! 좋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맘마매야. 자, 이제 청소하면서 편안하게 토크를 좀 나눠봅시다. 좋습니다. 생각나는 것부터 하나하나 물어볼게요. 방송 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작년 5월 8일에 시작해서 1년 좀 넘은 것 같아요. 방송은 어떻게 시작했어요? 제가 원래 편집을 했었는데요. 트위치 스트리머 분들 편집을 했어요. 그분 거를 새벽에 주로 편집을 했었는데 그 새벽 시간이 아예 비게 되니까 할 게 없어져서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볼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방송을 시작했어요. 내가 옥슈 씨를 1년만 더 빨리 봤었어도 편집자로 만났었을 수도 있겠네.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뭔가. 방송 해보니까 어때요?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생각보다 많이 재밌는 것 같아요. 재미있어요? 네, 취향인 것 같아요. 근데 오슈 씨는 지금 방송이 본업이잖아요. 사실 방송이 본업은 아니긴 해요. 그럼 본업이 뭐예요? 그냥 대학생이요. 방송은 여전히 지금 계속 취미인 거고? 네네네. 근데 팔로워 수가 1만 명이나 되네? 제가 MSQT라고 0828님께서 만든 크루가 있는데 거기 일원이 돼서 운이 좋게 방송이 좀 잘 되고 있습니다. 무슨 크루인지 물어봐도 돼요? 무슨 크루냐면요, 모기를 영어로 하면 모스키토잖아요? 그거를 줄인 말의 크루고요. 저희는 사장님을 빨아먹어서 크고 그럼 그렇게 큰 걸 다시 사장님이 빨아먹겠다 라는 취지의 크루였습니다. 괜찮네. 의미가 좋네. 그래서 전공이 뭐예요?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다면서요. 영어 영문이 전공이고 교직을 이수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만족스러워요? 본인의 학업 생활이? 사실 제가 잘하는 게 진짜 거의 없어서. 말 잘하네. 네? 말 잘하잖아요, 말. 와, 저 진짜 그 말을 너무 듣고 싶었어요. 엥? 지금 플레임님과 만나고 있는 이 순간에 정말 많이 늘었는데 예전엔 진짜 말을 못했거든요. 그 말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역시 뭐든지 사람은 하면 늘어. 그러니까요. 안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혹시 제 방송을 처음 보시게 된 거는 추천 채널에 떠서 보신 건가요? 아니면 어쩌다가... 추천 채널에 떠서 봤어요. 신기하다. 궁금한 게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더 있어요. 빨리 더 물어봐줘. 알겠습니다. 없잖아!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옥슈 씨는 닉네임이 왜 옥슈예요? 닉네임 지을 때 먹고 있는 게 옥수수였어요. 그런 분들 참 많네. 그래서 옥슈가 됐습니다. 혹시 팬닉이 있어요? 팬닉이 슈랄단이라고 옥슈 야랄단이었는데 옥슈의 야랄단. 그랬는데 마음에 안 들어해서 요새는 아무도 안 써요. 그럼 자기들끼리 뭐라고 불러요? 모르겠어요. 납통단이라고 하는데. 납통단? 그건 뭐의 줄임말이야? 납작한 통나무 단의 줄임말인데요.
그렇군요. 그 신체적인 의미가 아니라요. 저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이상하게 들려요. 왜 굳이 그런 말을 첨언하는 거예요? 많이들 오해를 하셔가지고 아닌데 약간 억울해서. 정말 많이 억울하셨나 보다. 나이가 몇 살인지는 제가 안 물어봤죠? 나이가 어떻게 돼요? 02년생이고 21살이에요. 02년도에도 사람이 태어났었다니! 충격. 생각해보니까 우리 띠동갑을 넘네요? 사실 맞아요. 잠깐만, 지금 나이 차이가 13살이잖아. 내가 이 애기랑 하고 있다, 청소를. 세월이 참 빨라요. 마음만은 지금 20대 초반인데. 저도 마음만큼은 20살. 별 차이 없잖아! 넌 현생을 열심히 살아도 되는 나이야. 블레인님 반응이 너무 재밌어. 에이, 슬픔. 그래서 왜 안 믿어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막! 조심해라, 그 랜턴 약한 거다 있나. 한 번만 더 밀면 이거 터진다. 오, 랜턴 터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돼요. 와! 아이고, 내가 무슨 짓을. 어머나, 이렇게 되는구나. 야, 이제! 내가 할게. 아하! 그거 들고 빨리 버리러 가. 그거 안 들어가니까 들고 가서 버려. 아니, 상자 말고 랜턴만!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으야. 왜, 이래. 소녀. 제발.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천천히 그러지. 네네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는데 뒤에 남아 있는 자네들은 조치가 못하네. 뭐야, 여기 화산 폭발 일어났었어? 그랬나? 여기 좀 무슨 문제가 있었나 봐요. 못 지나간다. 왜 자꾸 문이 상호작용 되냐 이거? 문 자꾸 열렸다 닫았다 하는 것 같던데. 다른 거 누르려고 하는데. 신기하다. 빨리 집어. 못 지나간다. 아니. 집어. 못 지나간다. 반장. 못 지나간다. 집어. 아오, 유부남이라기보단 그냥 플레임님. 하지만 유부남이지. 왜 또 오야? 불안하게. 또 뭐 했어? 아니요. 이상 전혀 없고요. 완전 멀쩡. 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깨끗해. 진짜? 네. 어디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영화관 안쪽에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다 할까나?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 옥수 씨를 위한 프레젠토! 짜잔! 뭐죠? 잿더미가 돼버렸는데? 옥슈씨와의 더 오붓한 시간을 위하여. 이런식? 알겠습니다. 좋죠? 저도 더 오래 함께하고 싶었어요. 맞아? 말투 아닌데?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어서 제가 이런 타워 던지고 그러는 거죠. 그러지마! 그러진 말아줘!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까지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도 괜찮아. 알겠습니다. 미션 성공. 어디 사는지 지역 공개했어요? 정확한 지역은 얘기 안 했고 경기도 쪽에 산다고 얘기는 했었어요. 근데 살짝 사투리 끼가 있지? 그게 제가 고등학교를 다양한 지역이 있는 친구들이 가득한 곳으로 다녔다 보니까 강원도 살고 제주도 살고 전라도 사는 애들이랑 같이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이야, 스펙타클한 삶을 살았네.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죄다 섞여버린 거예요. 저기서는 제주도 방언 쓰고 저기서는 전라도 쓰고 저기서는 막 강원도 방언 쓰고 막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다 섞여서 기숙사에서 집에 오는 시간이 한 달에 많아봤자 두 번이었었거든요, 고등학생 때.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사투리를 마스터하게 됐어요. 뭐야 이거? 무슨 일이세요? 엥? 왜? 어? 옥수 씨 일로 와봐요. 이 가방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엥? 왜 또 반응이 없냐? 뭐였을까 방금? 내가 뭘 했지? 제가 방금 3D 안경을 착용했거든요. 이 가방을 집으니까 착용이 됐었었는데 또 들으니까 착용이 안 되네? 이 가방 때문이 아닌가? 근데 저도 저기 위에서 3D 안경 쓰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집으니까 사라지고 놓으니까 갑자기 생기고 그러던데? 3D 안경이 아이템이 있어요? 따로? 네, 여기 있는데요? 상자 안에다가 집어넣기는 했는데. 잘. 이거.
아, 오! 짱이죠? 3D! 어, 아, 옥슈 씨가 집으니까 나도 써지네. 아, 그러면은 제가 집어가지고 저기서 약간 그런 현상이 나타났나 보다. 그치. 아. 옥슈 씨가 버리려고 집었는데 내가 이제 동시에 가방을 집으면서 내가 가방 들면은 3D 안경이 껴지나 봐라는 착각을 일으킨 거죠. 제가 집으면은 옥슈 씨는 반응 없어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명확히 모르겠어가지고. 아, 옥슈 씨는 아예 안경 자체가 안 써지나 봐. 당장만 그 효과가 적용되나 봐요. 아, 진짜요? 화면 전체가 왼쪽은 빨간색, 오른쪽은 파란색으로 나와요. 아, 짱이다. 나중에 유튜브 다시 보기로 보세요. 어, 좋습니다. 재밌겠다. I am my mom. 옥슈 씨 합방 자주 하는 편이에요? MSQT라는 크루 들어가고 나서 합방을 자주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말고 MSQT랑 하나도 상관없이 단독으로 진행하게 된 거는 플레임님이랑 하는 게 처음일 거예요. 어멋! 영광입니다. 그래서 완전 두근두근 거리면서 왔어요 오늘. 근데 와가지고 영화관이나 청소하고 있네. 어, 좋은데? 좋다고? 자주 불러도 돼요? 그럼요. 저 시간 완전 많아요. 크루원들 외에 합방해도 뭐라 안 그래요?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좋아하셨어요. 폭넓게 활동하는 걸 지향하고 계셔서 사장님께서. 0828씨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어? 오! 플레임님 뭔가 약간 정치를 굉장히 잘하실 것 같은데 정치학과 쪽을 나오셨는지. 뭔 소리야 왜 갑자기. 왜 잘못 답변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어투가 담담해서 그런가? 아니 그런 의도 전혀 없었어요. 뭔 소리야. 아하! 이건. 아하, 아 그렇구나. 아, 제가 그 MSQT로 이렇게 활동하면서 너무 약간 서로 돌리고 그런 거야 너? 약간 이런 거를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아, 내가 약간 모함할 것 같다는 오해를 한 거구나. 흠칫해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되었으면 저래. 사람이 아이, 상처가 많은 사람이야. 옥슈씨 몸무게가 어떻게 돼요? 물어봐도 돼요? 네. 와, 이렇게 당당하신 분 처음 봤어. 어떻게 여자한테 몸무게를 물어볼 수 있어요? 다 봐, 이런 반응이었는데. 아, 진짜요? 방송에서 그냥 꺼리낌없이 얘기해가지고. 자신이 있나 봐. 아, 뭐 자신 있다기보다는 그냥 평균이라서 정말. 자신이 있는 거네 그러니까. 아, 그런가? 빨리 공개해보시죠. 49, 50 왔다 갔다 합니다. 키는요? 163, 4 합니다. 아니 표준이 아닌데? 요새 조금 빠지긴 했어요. 어차피. 대박. 신이 내린 몸매가 여기 눈앞에 있었네. 어, 그거는 전혀 아닌데. 어떤 시청자분이 비틱이 패시브라는데요? 아. 말만 하면 그냥 비틱질이 저절로 나와. 약간 옥슈 씨 얘기를 들어보면은 인생이 순탄해. 맞아 맞아. 전반적으로 별일 없었어요. 부러운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또 제 개인의 삶은 또 괜찮은데 방송은 또 나름 스펙타클하게 한 것 같아요. 방송이요? 어떤 점에서? 방송이 굉장히 자극적인 콘텐츠도 좀 많았고 여러 가지 위기도 좀 있었거든요. 제가 정지를 먹을 뻔한 적이 있었어서. 버섯.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뭔 짓을 했어? 의상을 입었는데 기준상 정지는 아닌데 신고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아, 정지를 먹었네 약간 이런 적이 있었어. 어? 뭐야, 캠방을 했었어요? 반캠을 했었어요. 아예 얼굴을 깐 캠방은 안 해봤고. 요즘도 반캠 해요? 요새는 많이는 안 하는데 가끔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자주 하면은 방송 체력이 조금 줄어들더라고요. 적극 공감합니다. 그거 캠 계속 신경 쓰면서 방송하는 거 진짜 지옥이죠. 저는 그나마 얼굴이 안 보이는 스트리머니까 괜찮은데 얼굴 보이시는 분들은 표정 관리하느라 또 엄청 힘드실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캠을 안 켜요. 이 잘생긴 얼굴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자, 이제 네. 영화관은 얼추 다 청소한 것 같고 네. 상자를 여러 개 좀 들어가지고 위쪽에 그 상영하는 곳 네. 있잖아요, 사무실. 그쪽을 가서 청소를 좀 합시다. 이거 다 엘리베이터로 옮겨주세요. 엘리베이터 안에 집어 넣어두면 되나요? 네네. 혹시 모르니까 물통도 하나 가져가고. 약간 괴물 소리 같은 게 나는데. 얘 닦으니까 괴물 소리 내네. 숨겨진 기능. 오! 오! 오, 얘도 소리 내요. 얘도 이상한 소리네? 오, 대박. 나 약간 배고프다고 찡찡댈 때랑 비슷한 소리 내는 것 같아. 자세도 그러네. 아이, 이쁘마. 나 배고파. 올라가자. 좋습니다. 이럴 땐 천천히 올라가는 게 좋네. 어, 그러게요. 안 쏟아지니까.
다 쏟아도 여기 쪽은 막 물바다 난리 났을 텐데. 조심 조심 조심. 어, 마음이 너무 불안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 물 양동이를 두 개를 받아온 게 아닐까요? 왜 그랬어요? 물 양동이가 두 개인 이유가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요, 저는. 어서 빨리 청소하시게. 아, 네, 네, 네. 이건 뭐죠? 레이저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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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밀히 말하면 용접기인데요. 네. 벽에 총알 구멍 같은 거 나면 이걸로 지져서 네네. 메꾸는 거예요. 아, 어, 근데 총알 구멍 난 거 같은 벽이 딱히 없었는데? 와, 그리고 게스트 중에서 최초세요. 네? 뭐가요? 레이저건 먹고 제 얼굴에 안 쏜 사람. 와. 오, 야, 이거 눈뽕 장난 없네요. 그렇죠. 어, 야. 그럼 영문과니까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을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겠네요? 어... 그런 건 자신이 없는... 어, 뭐, 왜 모르는데 한번 찍어보기라도 해봐. 어... 시체 청소 디테일? 아, 디테일이... 아, 상세? 어, 뭐야, 영문과 별거 없네. 별거 안 합니다, 사실. 디테일이 뭐 세부 묘사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엥? 안 돼! 안 돼, 일어나세요! 어? 작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체 청소 대작전이라는 제목입니다. 작전. 대충 다 얼추 청소한 것 같은데? 이제 들고 나가자. 좋습니다. 우슈 씨와의 데이트도 이제 끝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헉, 벌써? 벌써는 무슨 2시간 동안 청소를 했는데 이제 좀 퇴근 좀 안 해줘!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서 2시간이 지난지도 몰랐어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 자, 여기가 에? 지금 청소가 완료가 됐잖아요. 자질구레한 네. 것들을 다 치웠기 때문에 이제 오염탐지기 3번을 눌러서 오염탐지기를 꺼낸 다음에 좌클릭 아니면 우클릭으로 이제 더러움을 판별할 수 있어요. 좌클릭은 유기물이고 우클릭은 무기물입니다. 이거 소리가 나는 거랑 상관없이 그래프가 띄워야 되는 거죠? 소리는 깨끗할 경우에 저음을 내요. 뜨 그 이러다가 이제 점점 더러운 거에 가까워지면 뜨뜨뜨뜨뜨뜨뜨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래요. 오, 아 그런 거구나. 자, 봐봐. 아, 랜턴 보여? 네. 보여? 오, 세상에. 이제 게임 시작인 거거든. 이런 거 일일이 다 찾아내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본 게임이구나, 진짜. 아, 배고파. 밥은 드셨어요? 아, 저 방송할 때 뭘 잘 안 먹는 편이어가지고. 몸의 관리 비법이 근데... 여기서 나오는구만. 아, 근데 약간 밥 먹는 것보다 잠자는 걸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살이 안 찌지, 놈아. 아, 방송에서 먹을 땐 또 먹긴 한데. 어떻게 삼겹살을 거절해? 뭐? 네가 사람이야! 원래? 오크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괜찮은 거 맞아요? 저희 어머니가 오셔서 삼겹살 먹겠냐고 물어보시고 안 먹겠다니까 가셨어요. 아, 드시고 오시지 왜? 아니에요, 제가 뭘 먹으면 긴장을 해가지고 약간 체하는 편이라 긴장하면. 하지만 삼겹살 먹으려면 밖에 나가야 되는데 밖에 나가는 게 너무 귀찮지 않나요? 아, 나가서 드시는 거였어요? 아, 네, 방 밖을 나가야 되죠. 미친 거 아니야? 아, 그런 뜻이었어? 네. 혼자 하겠네. 얼마나 먹는 걸 귀찮아하면. 맘마매야. 야, 다 했다. 예끔. 자, 퇴근하러 갑시다. 좋습니다. 자, 여기서 액티베이트 누르시고 두 번째 I'm proud of my performance and certain it will meet with approval. Yes.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해석 좀 해줘요. 아. 아니야, 퇴근하자. 아. 자, 결과는 exceptional. Exceptional이 무슨 뜻이에요? Exceptional. 저 영어 진짜 못하나 봐요. 근데 아줌마 어디 갔어요? 좌클릭 눌러봐요. 로딩 뜨면서 저는 튕겼거든요, 사실. 아, 튕겼어요? 네. 딱 101%. 야. 101%. 네, 와. 101%. 정말 완벽하게 오. 청소를 잘 마무리했네요. 아, 근데 안타깝게도 아, 지금 옥수 씨가 튕겨 가지고 저 혼자 퇴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옥수 씨와 마무리한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이었습니다. 어땠나요, 옥수 씨? 유튜브로만 보던 게임이었는데 같이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플레임님이랑 디코를 처음 해본 거였는데 제가 너무 플레임님 방송을 자주 봤어서 그런가 익숙하게 잘 대화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걱정 하나도 안 했어. 뭔가 다른 분들이랑은 합방할 네. 때 아, 나 어떡하냐 어색해서 어떻게 막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옥수 씨는 되게 뭔가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제가 되게 진짜 편하게 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앞으로도 많이
같이 놀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진짜로.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네.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